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것인데 속건제는 손해배상의 제사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물에 그 파손한 죄를 보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죄를 보상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시 내가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으면 120만 원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그런 변명이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그것이 과실이든 어떻든 간에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에서 그릇 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unintentionally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도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일까? 죄는 가장 그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죄를 지음으로써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아, 분리되는 게 뭐가 어때서?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분리시킴으로써, 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건죄가 바로 그 unintentionally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반드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속건죄는 손해배상의 제사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불식간에 손상 입혔을 경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뭐 이렇게 성물 성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갖다가 파손했을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헌금을 남용하거나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인 반면에 속건제는 특별히 인간 상호 간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라.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배상한 후에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말로만 그친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건제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속죄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인간 사이에서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영구히 깨지기 때문인데, 또한 손해를 배임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항목도 있기는 하지만, 예, 눈에 보이지 않으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속건제를 보면서 언제나 가져야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뭐냐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들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아니요,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신이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도 나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라, 예, 는 것입니다. 1박 2일에 김종민 아시죠? 예, 좀 바보스러운, 예, 가게 앞에 주인이 앵무새를 놨어요. 앵무새가 김종민이 지나갈 때마다 바보 그러는 거예요. 매번 바보 바보 그래. 종민이가 화가 나서 가게 주인한테 따졌어요. 저 앵무새 잘 가르치라고. 그 다음날 종민이가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알지? 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알지 그러는 거예요. 뭘? 네가 죄인이고 네가 가해자라는 걸 알지. 예,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니까 죄로부터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 알죠? 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손상.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앤이라는 여자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 착하고 조용한 학생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파트에서 일어났거든요. 애니의 우울증 때문인데, 그런데 근본 원인은 더 올라갑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애니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 중에 30%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엄마나 아빠들은 자신의 음주율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 전가를 당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중에 커서도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패, 작은 실패라도 만다면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 예,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네. 또 흔히 있는 뒤끝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미 앞끝에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뒤끝이 있어야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그 개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냐 그러면, 언제나 너는 가해자이다. 예.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거기에 20%를 더하고
동시에 속건제까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제사로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언제나 저 인간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니까 20% 보태서 줘라는 생각은 아니요,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형제가 심각하게 다퉜어요. 아버지께 사과드릴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내 동생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형이 나를 때렸으니까 내가 한 대 더 때리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가해자로서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제사를 통합 완성한 사건입니다. 5대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예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잡한 레위기에서 행한 제사들은 네, 다 안 드려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예요? 바로 속건제입니다. 예, 속건제 중에서 네가 입힌 손해의 20%를 더해서 되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와 이웃을 향한 범죄, 가족들을 향한 범죄, 예, 여전히 보상의 책임이 그 범죄한 사람에게 남아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찰취한 그 세리장 삭개오는 그 네 배를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자기의 잘못을 알았다느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예,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휘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심코 행하는 내 행태들이 혹시 하나님의 성물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거나 있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라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속죄제사나 속건제를 생각할 때 언제나 제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이 심각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영화 미량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 제프리 다머라는, 예, 엽기적인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예. 사형제도가 폐지된 위스콘신주에서는 제프리 다머의 그 살인죄 17명, 957년의 종신형을 언도하였습니다. 25년은 비교가 안 되죠. 957년. 그런데 다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인근 교회 목사가 보내준 기독교 서적을 열심히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합니다. 그 목사가 다머가 진심으로 회개하였음을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머가 사고로 죽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서 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격심한 토론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 지독한 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또한 진심으로 회개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독한 마음은, 예,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미국 전역이 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네. 예. 있다. 그 사람 용서받았다. 그러면 들고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 밀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잃은 전도연이가, 예. 그 살인범이 거기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자기가 용서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목사가 죄를 짓고 나서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그 피해 당사자에게는 뻔뻔하게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만능이냐는 것이 세상의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좀 더 심각하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예수쟁이들은 다 말로만 끝나고, 손해배상은 안 해주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들이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 잃을수록 팽배해집니다. 이런 질문이 끝나는 날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족 내에서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진리와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만 넬슨 만델라는 신앙으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예. 넬슨 만델라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로 나가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18살에 흑인 소년을 총으로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시신을 불에 태우는 8년 후 소년의 아버지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에 태워 죽인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 끔찍한 일을 차례로 당한 흑인 노 부인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이 흑인 할머니의 대답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되는 거야. 이런 싸구려 경박하기 짝이 없는 구역질 나는 대답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 흑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반드브렉 씨가 그 장소로 가서 남편의 죄를 모아줬으면 해요. 그 경찰관은 고개를 숙인 채 끄떡였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은 추가 사항을 덧붙입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에게 줄 사랑이 아직 많습니다. 한 달에 두 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의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브렉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역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고 비록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부인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드브렉시는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 노부인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졸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일하고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되돌아봅니다. 그동안에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봤는데 한 가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일종의 CEO인데 사람들을 사용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실도 정직도 능력도 그의 큰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할 것은 그 흑인 할머니가 보여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누구냐 그러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악독한 노예 상인.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자기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그는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속건제를 평생을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많은 흑인들에게 죄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메아쿨파라는 것입니다. 메아쿨파 네타시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깊은 신앙적 통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요나가 풍랑 속에 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 큰 풍랑이 나와서 배가 요동칩니다. 사람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그때 요나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탓이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는 제물로 바쳐집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말 대신에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 옳은 말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보이고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라면은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내 손에 맡기셨다면은 내 가족들을 맡기셨다면은 모두 다 내 탓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느낍니다. 제 부덕의 탓입니다. 그것이 그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메아 막시마 쿨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큰 탓이로다. 메아, 나의 막시마 쿨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고백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예, 그 사랑을 거둬가 버립니다. 예, 저 왼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요? 이 죄가 분리라고 하였습니다. 분리.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리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돌아가셨고, 자, 우리들도 생각을 한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나누는 거 있으면은,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깊이 상고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조건 저놈은 난되고 나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분리되고 있다. 저것을 도대체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 것인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멸합니다. 왜요? 죄는 분리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은 모두 다 내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죄입니다. 왜요? 내 자신과 나로부터 분리시켜버리니까. 언제나 죄를 인식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고 동시에 서로 더불어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 안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속죄제를 통하여서 회복하였느냐? 그렇다면은 이웃에게도 배상을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합니다. 아쉐르. 아쉐르가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언제나 덕을 끼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쉐르. 아쉐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전도봉사 헌금 충성하라. 그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덕을 끼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임하며 이른다.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눈이 내려서 내 어깨에 쌓이듯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 복은 성읍에서도 복받고 도시에서 사업을 해도 들에서도 복받고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지어도
무엇보다도 내 몸의 자녀와 고액과에 안 시켜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비록 초가삼간이라도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이웃에게도 넉넉하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해 의식을 버리고 내가 바로 가해자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끝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큰 사랑을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메아 쿨파를 외치며 어떤 것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강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아쉐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쉐르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그 모든 복을 향유하고 또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